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증권선물심의위원회 2차 심의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. 증선위는 예정대로 열렸는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회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대신 증권과 신한금융투자,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. 금융당국은 라인펀드 판매사 제재하는 의견 진술을 위한 대면 청취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확산 추이를 살핀 뒤 심의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한 차례 밀렸던 심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또한 차례 밀리며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.